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강민구 프로로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레슨 가르쳤던 회원님인데 오늘 좀 촬영 때문에 배우기로 한 오진욱 회원이라고 하고요. 저는 강민구 프로로 갑니다. 오늘은 골프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 우진욱 회원님이 문제점이 조금 몇 개 있어서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처음에 알려드릴 거고 또 그리고 차근차근 내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진욱 씨 여기서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. 여기서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헤드가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헤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는 느낌이 돼요. 일자로 이런 식으로. 자, 이 상태에서 헤드가 자 똑바로 빼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. 근데 만약에 헤드가 돌아가게 되면 헤드가 돌아간 상태에서 헤드가 내려오게 되면 열리니까 이거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제 아무리 공을 자친다 그래도 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. 항상 헤드는 공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와야지만 내려올 때도 클럽이 닫혀서 내려와 서 공을 쳐야지 일정하게 공을 똑바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우리 쳐볼게요. 공을 그렇지. 테이크백을 좀 해주면서 쌩. 자, 괜찮아요. 좋아요. 잘했어요. 첫이 어드레스 하고요. 자, 일단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. 테이크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 그렇지. 헤드가 이런 동작이 나와야 돼.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. 약간 헤드가 약간 45도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, 볼이 맞을 때 체가 닫혀서 맞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 조금 더 쉽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다시 한 번만 쳐볼게.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공을 놓을게요. 공을 놨을 때 이 공이 쪽바로 간다는 느낌을 했을 때 테이크백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똑바로 쭉 빼보자. 그렇지, 좋아요.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. 한 번만 해볼게요. 자, 잘했어요. 항상 체가 왔을 때 그렇지 바로 뺄 수 있게끔. 자, 백스윙 다시 올려보시겠어요? 그렇지. 항상 똑바로 와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탑 던진. 그렇지. 이런 패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 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단 골프라는 게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. 자, 테이크 1번 2번 그 다음에 백스윙. 그렇지. 자, 요 자세가 나와야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렇지 탑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죠. 오케이, 다시 한번만 쳐볼게요. 지금도 약간 잘못 맞지만 그렇지. 헤드가 열리지 않게 한 상태에서 쳐주셔야 돼요. 다 어드레스 다시 한번 해보자. 자, 어드레스. 자, 똑바로 쭉 빼보자. 아, 지금 옆으로 갔죠. 그렇지. 자, 이건 잘못된 거예요. 자, 다시 어드레스 하시고. 그렇지. 자, 다시. 자, 그대로 쭉 일자로. 오케이. 다시. 오케이. 괜찮아. 자, 한번 해보자. 하나, 둘, 오샤.
이런 패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